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TV, ET스타TV 함께 역기상자!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저그 대 테란 대 테란 대 저그 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란 빌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역기전략은 어떤 걸 사용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저그전이기 때문에, 저그전에도 핵이 가능하긴 한데, 자, 과연 어떤 걸 쓸지, 핵을 쓸까, 발키리 쓸까, 배틀 쓸까, 배틀? 배틀 진짜 엽기다. 배틀 좀 엽긴데, 이티니 게이머 출신인가요, 레진데? 에, 아닙니다. 아마추어 출신이에요. 배틀 괜찮네. 에, 초반에 끝내자고. 유즈맵을 위한 멘트입니까? 발키리. 패배 전략. 오케이, 오케이. 에, 패배 전략. 오랜만에 배틀 한번 가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배틀이 엄청 셉니다. 에, 배틀이 진짜 누구보다 센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배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배틀은 진짜 세. 배틀은 정말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알 수 있어요. 이티님 부탁합니다. 김준홍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김준홍! 준홍아! 아, 죄송합니다. 아, 미쳤네요. 예. 쭉쭉 찍어주더라면서. 스타2는 안 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안 하십니다. 스타2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처음 나, 이제, 오픈 베타인가요? 하여튼, 잠깐 무료일 때 있었잖아. 클로즈 베타인가, 오픈 베타인가. 하여튼, 잠깐 무료일 때, 예, 했었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때 다이아까지 딱 찍고 바로 접었어. 와, 이게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구나 이러면서. 일단 사람 때려주더라 하면 투베러 멀티 갈게요. 원베러 멀티 가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인데 투베러 멀티를 간다는 거는 초반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안정적인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상대방의 움직임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서플 지어주고요. 서플 하나 더.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사람이 일단 빌드를 못 봤으니까 제가 일단은 SCB 놓고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빌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많이 못 봤어. 그게 마음이 아파. 아, 옆이네요. 미치네요. 미친 거니 저그 고를 땐 언제고. 자, 배틀 찍어주라면서. 이티 형이 무슨 게임을 하면 잘할까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저 스타크래프트 실력 평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어디 가서 스타크래프트 잘한다고 떠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야. 왜 날 스타크래프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스타도 잘하고 롤도 잘하고 히오스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 뭐. 심지어 크레이지 아케이드까지 잘합니다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진짜 얘 풍차 돌리기로 애들한테 진짜 떨쳤었어. 시즌1 때 애들한테 물어봐. 맨날 슈발 풍차 돌리기 해가지고 애들이 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만하라고 막 이러면서. 예, 존나 못한다. 아, 존나 잘한다고 했었죠. 예.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투베럭스 멀티를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회는 스타 대회 나갔었고 롤 PC방 대회 나갔었어요. 예, 진짜 그리고 잘한다니까. 형이 게임에 대한 그 능력은 너네들보다 뛰어나. 괜히 이렇게 말하면서 씨부리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다 지능이야. 타고난 거지 이거. 부모님한테 감사해. 자, 쭉쭉 찍어주라 하면서 효자 IT.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사네바이드 한번 들어오는 거 막아주기 위한 일단은 심시티 보여주도록 하고요. 딱히 사네바이드 딱히 지금 움직임이 딱히 없기 때문에 딱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고? 당연히 예선 탈락이지. 아,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예선 탈락 아니야? 아니 뭐 어떤 대회든 다 고수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예선 탈락을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는 거야 예선 탈락. 여러분들 막 우승해본 적 있어요?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난 나가봤어. 아니 나가본 게 대단한 거잖아. 안 그러냐 얘들아? 한 판을 해서 지던 뭐 한 판에 이긴 다음에 올라가서 패자 부활전으로 지던 어차피 게임을 한 거 아니야 들어가서. 캐롤로 파이터 레더리그 3위까지 갔다고? 야 씨발 나야 브레인서버 브레인서버 포스 클랜 뭐야 클랜 리그 뭐야 클랜 내전 1등 해봤다 새끼야. 자 캐롤로 파이터를 얘기하고 있어. 어디서 캐롤로 파이터를 맞아봐야겠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중요한 거는 캐롤로 파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캐롤로 파이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이네마한테 들어가는 이 마린 메딕들, 이 마린 메딕들이 얼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나가요. 봐요. 자 들어왔어. 이거 뮤탈스크 찍혔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뮤탈 대비해야 돼. 지금 털에 막 찍고 털에 막 지어야 돼요. 무조건 막아. 자 그리고 넘어가야 돼 다른 걸로. 아이고 그냥 끝났는데. 너무 무리했네. 이게 캐롤로 파이터 때문이잖아. 중요한 거는 한번 버티고 배틀로 넘어가려고 이제 발판을 만드는 건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캐롤로 파이터를 향한 나의 마음. 한번 막았어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드론을 좀 많이 잡아줬고 사례방도 좀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땐 피해가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쭉쭉 늘려주면서 가스 돌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포트 찍고 스타포트를 어디다 하나 더 줘야 되냐. 자 병력을 좀 많이 찍고 투스타 가고 사례가 지금 입구 쪽에 러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요. 어차피 털에 맞기 때문에 딱히 피해를 엄청 많이 받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산리바이 빼야 되거든요. 이거 안 돌아오나요? 야, 나 지금 들어간다. 산리바이 안 빼?
이걸 안 빼요? 이걸 안 빼고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안 빼? 이걸 왜 안 빼는 거야? 이 친구야! 저 드론 다 잡습니다, 이거! 아니, 제 서플 다 날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죠? 이건 좀 너무하잖아! 자. 그러면서, 이쪽 병을 가고요. 가면 됩니다. 이 병렬 가자. 진짜 안 빼네. 엄청난 친구인데?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네. 여기에 그거 있나요? 없을 텐데. 그죠? 없어요. 예. 내가 먼저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취소로 했네. 뚫겠는데, 뺐고 뚫겠는데. 아 배틀 가려고 했는데 사내 플레이가 참 이상하네요. 저걸 어떻게 저기에 들어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아이고. 자, 멀티 깼고, 저 배틀을 좀 띄우고 싶은데, 자, 베스를 먼저 띄울게요. 베스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 배틀을. 와, 이건 큰일인데.
디팔로만 끊어주면 될 것 같아. 침착하게. 임요한급 드랍십인데 배트 뽑아. 화면도 옮기고 배트 나오면은 정리되니까 천천히 그때까지 버티면 되겠고. 스쿼지! 디팔로 잡아야 돼. 못 잡으면 두둑이고요. 그냥 어차피 배틀 나오면은 정리된다. 아 스파이어 없어서 스쿼지 못 뽑고요.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배틀과 배슬 나오면은 콤보로 디팔로 카운터이기 때문에 자, 배틀 뽑아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돼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헤럴드 저글링도 못 뽑기 때문에 아 이제 커맨드 씨 별거 아닌 것 같죠? 어, 존나 셉니다. 야마토프. 아 가스 없네. 가스 안 켜고 있구나.
Hailing frequencies open. Standing by. Go, go, go. Can someone page me? Need medical attention. Captain Red. Give me some issue. Where does that hurt? Standing by. Checked up and good to go. 좋았어. Did someone page me? Receiving headquarters. Have you on visual? Did someone page me? Battery 기 때문에 사례발 들이대지 자, 점점 강해지고 있고 멀티 완성했고, 자 가스켓 주면서 배틀 모아줘도 되겠고 어떤 플레이를 해도 다 좋습니다. 사례발 들이대서 일단 디팔로 라인을 걷어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컨트롤로 뚫으면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여기 뭐 있네. 천천히 뚫어내라 이거죠. 오케이. 자, 뚫어냈기 때문에 사대발 멀티 쪽으로 달리고. 이렇게 또 오면은 또 견제 계속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벌써 마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마인 개발한 다음에 건드리면 됩니다. 자, 이쪽에 터널 없기 때문에 때려주도록 하고요. 아, 쎄다! 좋았어! 아, 패배가 아니야, 오늘은. 그냥 배트 그 자체야. 슈바, 나 존나 멋있어. 위치 쩔어. 디파우로! 자, 아마님포 이제 개발할 거다. 오늘 유즈맵 들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한 30분 정도 게임하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겼어, 이겼어. 아, 기쁘다. 기쁘다, 이티 오셨네. 넬룸, 넬룸 하세. 배틀을 잡을 게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틀을 잡을 게 없어서 지금 싸우는 게 히메리가 없어. 예, 히마리가 없어요, 진짜. 배틀을 잡을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배틀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든 디팔로 써가지고 말이죠.
네,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사대바 히메리가 없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 지금 사대바. 이런 거 해주죠. 이티가 오랜만에 지우개 또 들어갑니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티 테라드로. 끝났어. 안 나갈래 친구야? 제제. 와. 징징징징 배틀. 자, 엽기 전략 특집 오늘 배틀로. 와, 힘들었던 경기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이제 앞마당에 날아갔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좋았던 경기죠. 그래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